궁지병을 엄청 많이 드셨네. 오리지널이 그립다고요? 아니요. 막상 해보면 또 재미없어, 오리지널. 자, 모드를 추가하게 된다고, 또 새로운 모드를. 아, 이러면 됐고. 한이랑 귀족분명 어디에 많이 있었던 걸 봤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냐? 아니야, 난 오리지널 지금 그렇게 꺼. 뭐지? 그거 마저도 지도상에서 지워주고 싶은 건가, 서부는? 여기도 없네. 마루나스에 있나? 아, 여기는 뭘 많이 이렇게 많이 징집해서 먹었대? 하는 거뺀다뺀 건가 이거? 아니 뭐 편의성 모드라고 해봤자 여기서 더 편의성 모드 올릴 게 없어. 새로운 게
새로 뭐 편의성 모드 올릴 것도 없고 결국에는 뭐 메인이 되는 팔라디아 에드워 모드랑 이 CBT 협용종 모드 빼는 거 외에는 사실상 다 편의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드를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갔나? 바타니아 귀족공병 있니? 거를 넘어서긴 했네. 마리가 오버가 됐는데 6마리를 빼야 되는데 뺄게 마땅치가 않네. 3마리 빼고. 근데 견습기 다 하나 빼고. 두 마리 빼야 되는데. 티어 낮은 거 중에서 좀 뺄까? 하리스 뺄까? 오케이. 홀. 이러면 에피크로테아를 들어왔다. 에피크로테아 병력이 없지 않는데 그걸 상회할 만큼 얘가 지금 병력을 모았나? 서부 애들 그렇게 병력 티어를 많이 올렸다고? 열심히 키웠다. 이 정도면 끄덕끄덕. 네, 바로 도망치죠. 맵 나쁘지 않아. Archers! Whoa! 너무 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대충 이쯤에서 포지션 잡으면 될 듯. Forward! Loose archers! Horse archers! Move forward! Move! Move! Cavalry! Move! Infantry! Forward! Yeah! 아, 또저 자살하고 앉아있네, 여기서. 아. Yeah! 찬, Archers! 찬. 얘네 궁기병대가 이쪽으로 보니까.
올 거야, 너네? 오고 있네, 열심히. 너 병력 순삭당할 텐데. 이 정도는 그냥 이겨낼 수, 이길 수 있잖아, 이거. 근데 기병대만 조금 조심하면 돼. 본대는 별거 아니야.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 듯. 공기병 돌격. 굳이 뭐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뒤로 다시 보병이나 기병 뒤로 빼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정도의 병력밖에 안 남아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야전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인 것 같은. 알트노스 이 녀석 나만 노리고.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 또.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 너는 다 포로해. 내가 돈만 쪼들리는 거 아니면 오리티시아 졌을 수도 있어. 돈만 쪼들리는 게 아니면. 불쌍한 서부, 그래. 도시 하나 먹어라 하고 내가 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이 쪼달려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뒤치기를 하려면 아세라이랑 휴전하기 전에 했어야지. 내가 뛰어오기 쉬운 곳에 와 있는데 그때 선전포가 하면 어떡해.
나름 열심히 병력 모으고 키워서 왔네. 제법, 제법이었네, 제법. 네. 아이고, 나 뭐 잘못 먹었다? 이러면 포로 내가 아까 뭐 잘못 먹었나? 아까 뭐 잘못 먹었었는데? 아니네? 아닌가? 잘못 봤나? 잘못 본 듯. 먹을 거 다 먹었지? 굳이 뭐 챙겨 먹을 필요 없죠. 티어 중에서 이것만은 충분하고 내가 아홉 마리 죽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딱 맞네, 딱 맞아, 이러면. 하여튼 뭐 비싼 거 안 나왔고 오르티시아 가서 지하감옥 가서 포로 팔고 장. 아 일단 아 이거 오늘 뭐 하루 종일 플레이 하긴 했는데 막상 여기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아세라이랑 뭐 길게 싸우진 못했어요. 내가 아세라이 쉬는 동안 웃긴 건 또 이아키스가 남부로 넘어갔네. 아, 이거는 바로스 클랜이 그냥 넘어간 것 같다. 남부로. 아니네인가? 모르겠네. 여기 공격해서 와서 먹었다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긴 나랑 싸울 때 뒤치기 한 거면 먹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일단 오늘 방송 슬슬 끝낼 때가 된대. 아 이거 서부 이거 서부 왜 나한테 전쟁 걸어가지고 아. 여기 해적 프로 다 먹었나 보다. 그냥 냅두면 다 드루치니크로 올리나? 지금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죠? 랜덤인가? 애매하네, 상태가. 명이 또 죽어버리는 건 뭐람? 딱이네, 세 마리. 도망하면 빠르다 저거. 헬리코프터 병력이 적지 않은데 여기 그런데 어떻게 동선 걸 생각을 했냐 그 병력으로 피라이더 밴딧 애들 좀 있으면 좀 잡아먹고 더 해야겠다. 뭐, 왜 4만 원이나 가냐? 아, 용병 애들 지금 떠났죠? 분들이 없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긴 하네. 확실히 몸값이 비싸.
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런 소규모 해적단 말고. 근데 좀 짱박혀 있으려나? 와, 여기는 너무 깨끗하다. 없어. 없죠. 이쪽 주문은 내려가면 되나? 여기에서 좀 이동할 수 있게 해주지. 여기나 여기에서. 레크? 얘네들 어디 없나? 시라이더 품고 있는 해적단. 아주 애들이 전쟁을 안 하고서는 치안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세계의 왕국이 만나는 곳이라, 삼국이 만나는 곳이라 치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엔트라버스라고 있는 건가? 엔트라버스라고 있는 건가? 엔슬라버스? 아, 성관리. 여기 다 지워졌네? 환기시설로 봐. 슬슬 조금씩 돈이 모이긴 한다. 확실히 훈련 안 시키고 병력을 조금 줄이니까 증발한 병력도 꽤 되고 갖다 버린 병력도 꽤 되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돈이 조금 모이네. 아이템 꾸준히 팔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먹어. 한번 튕길 테니까 됐죠.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내가 저장을 안 했는데 오토세이브가 아마 최근 저장으로 남아 있을 것 같긴 하다. 저장 상태만 확인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아, 이거 세, 이거 자동적으로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삭제. 뭐 썸네일로 쓰려고 한게 아니라 이것저것 키 알아보다가 F12 누르니까 된 건데. 무기 업그레이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12티어 병정 모드가 맞는 것 같아요. 컨펌. 아니요. 저장된 거 상황만 확인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방송을 일찍 켜고 지금 방송 타임만 6시간이 넘었거든요. 46분, 54분인데 8분 전 거네요. 8분 전이면 뭐 저기 오르티샷쯤 있겠다. 내 업무를 이쪽에 2층에 쓸줄 알았다. 근데 뭐한 거라고는 여기 쓱 둘러보고 아이템 팔고 아이템 팔고 뭐 아이템 팔고 아이템 팔고 여기 쓱 둘러보고 한 거밖에 없어서 굳이 뭐 거의 그렇게 또 다시 똑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죠. 뭐 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내가 뭐 먹을 만한 밴디도 잡아 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 좀 신경 쓰이고 거슬리긴 한데 한동안 저한테 못 쳐들어올 겁니다. 병력이 갈려서. 병력 갈려서 못 쳐들어올 거고 아세라이랑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저쪽은 내가 봤을 땐 알아서 자멸하게 생겼다. 서부는. 아세라이 진영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돈이 얼추 모였으니까 또 전쟁 이어가야죠. 동비례 라게타 저것도 계속 크는 것 같다. 아, 아니요, 돼 있네. 오르티시아 내가 경비대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열심히 일하고 있구만. 이걸 싸우네. 아, 도와줘야겠구만 이러면. 저나 때문에 안 붙을 게 붙어버렸죠. 근데 서부 애가 왜 밑에 와 있어? 저 위에 가 있어야지. 이거 어차피 얘네들 뭐올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앞으로 나갈까?
도망가고 있네. 다 잡았나? 아, 200달이 치고 내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5마리? 3마리? 얜? 야, 200짜리 잡는데 내가 3마리나 죽어? 어허, 이거 많이 내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원래 바타니아 귀족 분명 최상 티어가 이거 60, 70이 있었는데 다 갈려버렸죠. 궁병 화력이 확실히 약해진 게 느껴질 정도예요. 바타니아 귀족 궁병 숫자를 60,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겠어요. 의외로 티어가 굉장히 좋았죠? 병력이? 병력 질이 굉장히 좋았죠? 누구지? 가리오스인가? 아, 맞네. 아까 이거 있었지? 참. 뭐 잡아먹었냐 이제. 얘네들 뭐 잡아 많이 잡아도 잡아먹었다. 아, 상단 먹었구나. 아유, 상단 불쌍하다. 밴드들이 합세해가지고 상단 잡아먹네. 이러니까 내 상단도 안 돌지. 다 잡아먹히고. 어? 사르고 내꺼. 어, 이러면 보자. 사르고 경력 좀 보자.
아, 맞네. 하르고 수비대가 저쪽 카르반시스로 들어왔던 게 맞네. 사르고 경비대 그 600짜리가, 600-700짜리가. 일단 오늘 세이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또 이어서 키게 되면 이거 최대한 빠르게 아세라이 밀어버리도록 하죠. 아세라이 밀고 올라가서 남부 밀어내고 사이트 마지막에 썰어내고 터지야 정리하고 잔당 정리해서 천통 보고 이번 회차를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최대한 빠르게 아세라이랑 쿠자이트 밀어내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애들이 워낙 세서. 또 뭐야 지금 그 클랜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전투를 많이 치러야 되죠? 또 싸우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